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 제조사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셀렉을 해서 해외 개인몰 사이트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아무래도 영문과다 보니까 해외에서 뭔가 할수 있는 일, 연관성 있는 일을 찾다가 이제 판매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게 접목이 돼서 글로벌 셀러라고 하는 이런 업종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존부터 판매를 시작하다가 지금은 아마존보다는 개인 쇼핑몰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워킹으로 필리핀에서 지금 저희와 함께 계속 근무를 8시간 풀로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보통 저희 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팀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쇼핑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뭐 물건을 배송하거나 뭐 그럴 때뭐 약간 범수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창고에서도 저희 제품을 검품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요즘 이제 각광받는 직종이기도 하고, 그런 업계 중인 하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무래도 힘든 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온라인 속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일 수도 있고, 자율성도 주어지지만 반면에 이제 책임감도 그만큼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만큼 뭔가 약간 좀 자유롭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더 하드워킹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희 판매하는 제품들이 보통 고객 리뷰를 받을 때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제품을 샀다, 덕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어서 좋은 제품을 썼고 그리고 효과도 좋았다, 이런 댓글을 받을 때가 좀 아무래도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어떤 고객님들께서는 간혹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려주시기도 해요. 이제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좀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저희가 이제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간혹 올려주실 때, 그때도 이제 그만큼 제품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예, 그런 점에서 많이 기쁨을 느낍니다. 일단 저희 업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업종은 솔직히 무인도에 가더라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일은 할수 있어요. 네, 약간 좀 소통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을 할수 있어서, 광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네트워크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지원도 많이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마다 매번 가기 때문에, 뭐 울팔묘지라든가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만은 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하는, 네, 그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이제 제조사 분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최대한 제품을 많이 늘리고 그러면서 사세를 키워가는 게 저희의 지금 첫 번째 목표입니다.